대박. 안녕하세요. 이거 복근이에요? 와, 미쳤다, 진짜. 아, 이것도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많이 늦었죠, 여러분들. 아, 앞에서 못 들어보셨어요. 짐을 이렇게 입고 오지는 응. 않죠, 하고나요? 응, 괜찮아요. 저는 밥처럼. 짐을, 잠시만요. 이걸. 잠시만요, 여러분들. 벽 보고 계세요. 옷 좀 갈아입고 올게요. 일단 잠시만. 은지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니까 인바디 집성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 괜찮겠지? 네? 인바디 특성. 네네네. 어떤 저 되게 많이 탔죠? 네, 진짜 많이 탔죠? 아니 이뻐요 이뻐요. 와, 어깨 더럽게 탔어요. 지금 워터파크 지금 행사 갔다 와가지고. 일단은 은지 그 양팡님 상태를 한번 상태를? 네,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발 벗고 양 네. 자, 이거 먼저 사람들 모이면은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거 폰을 바꿨어요. 폰을. 핸드폰을 아예 바꿨어요. 네. 인바디 아직 측정 안 했어. 그래서 이뻐요. 인바디 아직 측정 안 했습니다. 저희 한번 이렇게 서보죠, 저기 뒤에.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너무 심하다, 너. 괜찮아요. 말 괜찮아요. 말 괜찮아요. 가수정님 솔직히 은지 몸에 어때요? 솔직하게. 야 근데 너 그 형님들이 좀 잘못 오해하시고 계시는 부분인데 은지 가슴 있어요. 그래요? 네. 은지 진짜 가슴 있어요. 그래요? 은지가 가슴이 있어요. 아 진짜 있어요. 은지가 가슴이 있어요. 진짜 있어. 봐봐. 봐봐요. 그 저기 뭐지? 은지는 골반이냐 미드냐 하면 미드입니다. 진짜로 확실하게. 예, 네, 미드예요. 확실한 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일단은 인바디 측정 상태를 한번 봐야 되니까 인바디 측정부터 할게요. 네.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 뭐야? 나 양말 신고 했는데 나는. 뭐예요? 뭐죠? 나이가요? 나이 20.
야, 야, 얘 체지방이 16%야. 16, 아, 체지방률이 14%야. 근데 근육량이 30. 네? 근육량이 32예요? 응. 야, 은지 몰래 운동하고 있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 야, 은지가 몰래 운동하고 있었다. 야, 마른 비만형 나와. 안 돼? 저지방, 저체중형. 저지방, 저체중형 나왔어요. 남빈이랑 저래. 야, 표준 체중은 이런데, 이렇게 하면은 진짜 근데 완전 사람이 뚱뚱해지거든요. 여기서 한 4kg만 더 그게 근육이었으면 좋겠는데? 살이 좀 쪘으면 좋겠어요. 가슴 살 찌우는 방법 없어요? 가슴 살은 그건 답이 없다. 수술이 답이다. 수술이 답입니다, 여러분들. 와, 체지방률이 14%가 나와요? 아니, 이게 뭐예요? 이게, 그니까, 이게 많으면, 쉽게 말해서, 많으면 안 좋은 건데, 왜 안 좋냐면은, 니는 일단은 근육량도 없고, 지방량도 없다는 거거든? 네. 어. 그니까, 지방량, 지방이니까 많으면 안 좋은 건데, 적으면 좋은데, 니 진짜 낮다. 저는 위험한 수준인가요, 그러면? 아니? 근데 운동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얘는 진짜 근데,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장근육이 빨리 나올 것 같은데요? 너무 말랐어요, 마르기는. 와. 근데 말랐는데 가슴이 이 정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근데 이걸로 근육량을 정확하게 볼 수는 없어요, 이게. 그냥 체지방을 보려고 하는 건데, 그거. 체지방량을 보려고 하는 건데, 진짜 근데 마르긴 말랐다. 4kg만 더 치우자. 40kg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키가. 키가. 어, 작으니까. 나도 하자고? 언니 한번 해보자. 제가 당주. 저는 얼마 전에 근데 뽑았기 때문에 프리턴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거 들은 거 아세요, 은진이? 네. 아, 나눠도 됩니까? 아, 근데. 할렐루야라고. 머리 피팅. 아, 근데 야, 나는 체지방률 올랐어. 18%야. 그래, 엄청 네. 낮은 거 아니야, 언니도? 나 저번 주에 16%였거든요? 신체 연령은 좀 낮게 나왔어요. 저는 근데 근량이 그래도 35네요, 여러분들. 35.6. 둘 다 치킨 먹자고 안 돼. 근데 나는 살이 쪄야 되긴 하는데. 둘 다 치킨 먹자. 아, 그럼 저는 신체 나이 몇 살이에요? 20살 아닙니까? 20살이에요? 네.
아, 그럼 딱 그 나이 때. 근데 신체 연령 이게 네. 체지방이 있잖아. 네. 낮으면은 신체 연령이 좀 낮게 나오더라고. 아. 희한하게. 이게 그 인바디가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그냥 12살이라는데요? 어디 12살이야? 어디 12살이 있어? 없는데? 아, 그냥 초딩이라고. 아. 어머, 오늘 세상에.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가 오늘 좀 양팡님 골반 찾아드리는 네 골반 네 골반을 찾아드리는 방송을 한번 하도록 할게요. 골반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거 두고 가면 돼요? 바로 양파님이 그 뭐지? 기구를 쓰기에는 조금 힘든 무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맨몸 운동으로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네. 맨몸 운동이요? 네, 맨몸 운동으로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은지승 안녕하세요. 은지 승 승지 승지 가슴이 적당하게 있는 것 같으니까 골반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야, 내가 다리가 상체가 짧구나. 다리가 길구나. 나 진짜요? 네. 저한테 이 허리라고, 양허리라고 하던데. 상체가 짧고 다리가 좀 길고. 상체가 짧으면은 비율적으로 봤을 때 다리가 길건데 상체가 짧아요. 올려야겠다. 가볍게 스트레칭 한번 몸 풀고 하겠습니다. 원래 유산소 해야 되는데 유산소 해야 되는데 유산소 하면은 심심하잖아 너님들. 됐나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딱 드시면 돼. 아, 그렇게 되려면은 이렇게 해야 돼. 아니 아니야.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를 줄이고 이걸 줄여. 이걸 줄이고 이렇게 너무 야해. 어? 얇게 없었는데